또 밀리네. 안녕하세요. 나이스 민스타입니다. 오늘은 동탄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동탄 도시철도 트램 관련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 9월 제 블로그를 통해 동탄 트램에 올해 6월 착공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왜 24년 7월인데 아직도 공사를 안 하고 있을까요? 네, 또 연기됐습니다. 이번에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공사가 1년 정도 미뤄지게 된 건데요. 자세하게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지난 7월 5일 제출된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도의회 의견 청취권에 담긴 내용입니다.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동탄이 택지개발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으로 21년 9월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승인 이후 22년 9월 화성시가 기본 설계를 실시했고, 이 과정 중 환승 동선 등 여러 교통 상황과 현장 여건 등으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얼마 전 24년 5월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정거장 위치 변경입니다. 동탄역 구간 107, 201 정거장에 SRT GTX-A 광역버스 환승 동선 최소화를 위해 기존의 동탄 광역환승로에서 동탄역로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망포역 구간 S01 정거장입니다. 영통로 도로교통 용량 확보 및 수인 분당선 망포역 환승 동선 단축을 위해 기존 영통로 중앙에서 망포역 1번 출구 쪽으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기간 연장 및 단계별 사업 시행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였으나 이번에 2028년까지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전 구간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번 변경안에는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각각 2025년 하반기, 2026년 하반기 착공으로 변경했습니다. 세 번째, 총 사업비 변경입니다. 당초 9,773억 원으로 책정되었던 사업비는 여러 물가 상승, 교량 신설 및 지상화 등 현장 여건 변경으로 인해 208억 원 상승된 9,981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번째, 각 노선별 변경 사항입니다. 먼저 망포역에서 동탄역으로 걸쳐 오산역으로 이어지는 트램 1호선에선 오산시 대원로 구간 및 반월곶과 통과 구간을 기존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병점역에서 동탄역, 그리고 장지 지하차도를 잇는 트램 2호선에선 오산천 통과 구간에서 신규 교량을 만들고 차량 기지 규모가 기존보다 좀더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총 연장 길이도 기존 34.2km에서 34.4km로 소폭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변경된 내용은 현재 경기도의회에 회부된 상태고, 오는 17일부터 26일 진행되는 제376회 임시회를 통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절차가 완료되면 오는 8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기존 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승인이 되면 이후 올 하반기 기본 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 2025년 상반기 기본 설계 기술 제안 발주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동탄뿐만 아니라 수원, 오산 분들도 모두 기다리고 있는 이 사업이 빨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면 좋겠네요. 내년에는 꼭 동탄대로와 동탄순환대로 중간 녹지 공간에 펜스가 쳐져 있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스 민스타였습니다.